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충남도 내 장애인 부부들이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 속에 오늘 오전 화촉을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장애인 부부 16쌍이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4천여 하객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충남 지체장애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합동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도내 16개 시군에서 추천한 모범장애인 가정 부부.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식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더없이 큰 희망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안희정 지사는 축사를 통해 비록 결혼식은 늦었지만 앞으로도 반려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행복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도청, 시장님, 군수님, 도지사 그리고 우리 이웃, 모든 이웃들이 함께 사람답게 사는 그런 충청남도를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1999년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 12년 동안 176쌍이 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